날씨가 그래도 안개가 걷혀서 좋아요. 어제 제가 이 모이뿌리를 해놔주고 거사님하고 보살님이 조금 약간 좀 약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다 그래 싶어서 거사님 여여거사님 댁에 가져갔는데 한참 거사님이 이걸 보시더니 스님 이거 참 약에 대해서 좋긴 하겠는데 그냥 쓰기에는 좀 아깝다. 이거를 좀 어떻게 법제를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좀 법제를 할까요? 제가 그 법제를 그럼 하긴 하겠는데 그럼 거사님 어떻게 법제를 할까요? 그래 여쭸어요. 그러니까 스님 이걸 구중국포 하자. 구중국포를 하면 약이 될 거라고. 진짜 산삼보다 더 좋은 약이 될 거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게 어제 빨갛게 뽀얀 놈들이 이제 다섯 번 구중국포 해놓으니까 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뭐 이런 큰 뿌리들이 아주 작아졌고요. 그리고 문지버섯도 이제 구중국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구중국포 들어갔고 이제 측백나무라고 이거는 황금 측백입니다. 제가 애기들을 애기 때 한 20그루 정도 사다가 그때 돈으로 한 25,000원, 3만원 했어요. 사다가 심어놓은 거에 굉장히 키가 많이 커가지고 지금 제 키보다 두 배로 컸어요. 한 2m 정도 큰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신손초가 신손이 되는 그런 좋은 차가 되나 봐요. 향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정말 이 주변에 가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묘 주변에 측백나무로 심은 거는 이 냄새를 벌레 냄새를 다 죽인다 해요. 그만큼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백을 심으면 시체가 밑에서 썩어도 시체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래서 묘에다가 이 측백을 심었는데 이 측백나무 약성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측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측백나무도 특백도 내가 좀 차로 만들어서 한번 잘 써봐야겠구나. 잘 써보고 또 이 목도 좀 좋아지고. 근데 저는 어제 이거 구중국파 한다고 어제 그 좀 밤새 불을 떼놓으니까 방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따뜻하게 자고 소나무 깔고 자고 해놓으니까 목이 힘이 좋아졌어요. 목에 꺽꺽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지버섯 이번에 저의 일거리가 운지버섯 황금 측백을 차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악양에 가서 거사님하고 시식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서 먼저 시식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9번 하고 나서요. 이게 다섯 번 한 상태인데 9번 하고 나서 이제 요걸 좀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이제 살짝 덮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소한 맛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짝 덮고 이것도 제가 살짝 덮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몸이 어느 날 몸을 돌보지 않다가 몸이 약해졌을 때 기능이 완전 상실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갈 게 없어요.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아픈 사람들부터 이제 한번 약을 한번 드려서 드시게 하고 그 효력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더 이제 제가 약재를 더 많이 만들고 해서 좀 확산되겠죠. 확산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로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고 싶어요. 제가 땅을 일궈서 오염 안 된 채소를 갖고서 먹듯이 또 그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우리가 필요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겨울엔 땅 속에서 약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개들을 이번에는 법제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된 약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메인은 사실은 모이뿌리입니다. 모이뿌리를 제가 이것도 가서 불 떼가지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마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불을 지금 계속 불을 떼고 있어요.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너무 너무 또 너무 많이 떼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요 솥에다가 지금 이렇게 김을 내가지고 예 양이 이렇게 줄었답니다.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거의 뿔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래도 뭐, 줄든 어쨌든 그 약성은 다 아주 그냥 완벽하게 머금고 있으니까, 좋은 약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살님도 그렇고, 고사님들도 그렇고, 겨울에 따뜻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약을 잘 만들어서 오늘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이제, 아직 네 번을 더 말리고 찌는 것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잘 해서, 차를 한번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시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겨울입니다. 몸 건강히 잘 유지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부 숙녀 승조였습니다.